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저기 누구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. 얼굴을 나는 보면 안 되죠. 그렇죠? 유명하신 분인데. 아, TV에도 한번 나오신 분인데 얼굴을 내가 안 보여드렸습니다. 근데 지금 어떻게 잘리셨어요? 잘린 게 아니고 장사가 안 된다고 네. 그만두라 해서 그만뒀습니다. 그러면은 그게 정부 탓인가요? 회사 탓인가요? 회사 탓인가요? 정부 탓이겠죠? 그렇죠? 예. 예. 투표 때 저번에 누구 뽑았어요? 민주당? 민주당 뽑았는데. 예. 투표를 할줄 모르시는구나. 투표하는 법은, 예, 1번, 2번에서 복지 안 하는 당. 복지를 안 해야 돼요. 아저씨가 일이 많아야지, 아저씨가 잘린다면 돈 주는 당은 뽑으면 안 돼. 맞아요. 잘리게 만든 건 누구예요, 지금? 잘리게 만든 거는. 경제가 왜안 좋아진 줄 알아요? 모르겠네요. 몰라요? 예. 아, 주 52시간 근무. 주 52시간 때문에 회사들이 다 작살났어요, 지금. 예, 맞아요. 네. 그 투표도 다음에 투표를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예. 다음에 무조건 자유한국당 뽑으세요. 아시겠죠? 예, 내말 알겠습니다. 듣고요. 어떻게 하면 예. 좋아, 아저씨. 잘 돼야 돼, 아저씨가. 그렇죠. 아저씨만 그런 게 아니야, 지금. 그렇죠. 지금 우리나라 있잖아요. 다 예. 놀아, 지금 다 놀아. 다 놀아.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저거야, 완전히 그냥. 3년 만에 완전히 우리나라가 저거였어, 완전히 그냥. 북한. 동남아, 완전히. 사람이 안 생겨. 투표할 때 나한테 물어보고 하실 거지, 앞으로 예, 이제. 그렇죠. 어떻게 하면 좋아. 근데 그럼 이제 졸지에 실업자 됐네요? 그렇죠. 나라에서 돈 주네, 안 나라에서. 주죠. 왜안 줘요? 안 줘요. 실업급여. 안 줘요. 안 왜요? 모르겠어요. 달라고 해봤어요?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데. 서류 쓰고 막 해야 되는데? 돈은 안 나와요. 그러면은 다음번에 100분 토론 한번 나가보세요. 문재인 대통령의 100분 토론 이렇게 나가서 눈물 좀 흘리면 해줄 거야, 아마. 눈물 좀 흘리고. 아, 그래요? 100분 토론 나가서 눈물 좀 흘려요. 힘들어 죽겠다고. 네. 저도 지금 죽을 맛이에요, 지금. 그래요? 장사가 안 되나? 예, 안 돼요. 왜냐면, 여기서 잘려서 오면은 난 노는 거야. 맞죠? 맞잖아요. 그냥 돌려먹기 다 나는 게. 오늘도 가게 되게 늦게 나서. 요즘 나와도 안 되니까. 나와도 안 해요? 늦게 넘겨놨지. 어차피 나와도 안 되는데. 세상은 더불어 살면 안 돼요. 맞아요. 아저씨만 잘 살면 돼. 그럼 난 자동으로 잘 살게 돼 있어. 그렇지. 예. 다음에 또 뽑을까요, 민주당? 아니요, 안 이 뽑아요. 혼합 분들은 투표를 곧다구로 해요. 왜 곧다구로 하는 거? 혼합 분들은 습관으로 와야 돼, 습관으로. 좀 10년 먹고 살만하면 또 좌파를 뽑고, 툭하면 데모하고, 응? 그 집회는 나가지 마세요, 집회 좀. 아시겠죠? 안 나가요, 저. 뭐, 세월호 집회 나갔어요, 안 혹시? 나갔어요, 안 나갔어요. 그러면 저 세월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세월호는 어떠한 겁니까? 세월호. 저 몰라요, 지금 몇 년째 지금 세월호 하고 있는데, 그렇죠. 세월호 어떻게 생각하세요, 세월호? 세월호요? 개인적으로? 개인적으로는 뭐, 안 됐다고 보는데, 예.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, 저는. 뭘 몰라? 아니, 안된건 맞는데, 안된건 맞는데, 지금 사고 난 예. 거예요. 그게 박근혜 탄핵감은 아니야, 그게. 그렇죠. 근데 지금 또 세월호야. 또 지금 세월호. 그날도 예, 됐는데 그만해야죠. 그것만 해야 되는데 너무 근데 그게 정치적인 개입이 들어가 있어요. 너무 시끄러워 우리나라가. 예, 맞아요. 너무 시끄러워요. 광화문 가면 그냥 맨 데모만 해. 데모. 예. 황교안도 마음에 안 들지만은 자유한국당 밀어주세요. 나라가 지금 근간이 돼요. 근간이.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요. 기초가. 이번에는 안기환 씨 찍어드려야죠. 총선 때도 자유한국당 뽑아주실 거죠? 그렇죠. 그러고 또 혼합산으로 돌아서서 또 다른 미래 뭐 국민의당 뭐 민주당 뽑더라고 나는 뭐 아직까지 정의당 뽑자 정의당 뽑은 사람도 좀 예, 인대까지 선거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. 투표를 네. 아 근데 전과자입니까? 투표를 왜안 해? 아니 주민등록증이 없어가지고 아 이번 투표하실 거죠 진짜? 그렇죠. 투표하셔도 돼요. 황교안이 찍어줘야죠. 자유한국당 그렇죠. 자유한국당 때는 아저씨가 우리 집에서 뭐 달러 왔잖아요. 오디오 달러 왔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정신 차려야 돼. 투표할 때는 1번, 2번에서 좌빨 아닌 사람. 그렇지요. 네. 정신 차렸죠, 이제. 그렇죠. 본인이 깨지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. 그렇죠. 투표 안 하면 안 돼요. 잘리면은 정신 예. 그 민주당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하세요, 시원하게. 이해다. 어떻게 말하니? 경제 좀 살려보라고. 예, 경제 좀 살려보세요. 예,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